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방안에 대해 충북경찰 일각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이모선 중구상군 국회의원도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건부독재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최근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하면서부터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해 행정안전부가 경찰 인사와 감사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독재시대의 발상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안감이 소통을 원하는데 현장 직원이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보다는 정권을 위한 정치를 위한 치안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문제거든요. 이거나 저렇게 위에 치안감급, 총경급을 줄세우게 해버리면 인사에도, 감찰에도, 예산에도 줄세우게 해버리잖아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경찰 출신 이모선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작 한 달여가 흘렀을 뿐인데 과연 이 나라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건부독재의 나라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과거 경찰이 권력의 신녀로 전락했던 뼈아픈 반성과 경찰 민주화의 결실로 이루어낸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제도의 근간이라면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통제장치는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대공수사권은 이양되는 것이라기보다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특히 100번을 양보해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통제권을 신설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소속돼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권고하는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분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